0314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은는 신세계 그룹 내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직수입하여 우량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여성복 등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기획, 유통함 해외 럭셔리 및 자체 코스메틱 브랜드를 기획, 생산, 유통하는 코스메틱 부문에서도 사업을 전개 중 2022년 3분기 기준 매출은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부문 75.7%, 코스메틱 24.3%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신세계 백화점 내의 해외 사업부로 시작하여 패션 비즈니스의 전문화와 사업 확장을 위해 1980년 10월 주 한국유통산업연구소로 설립, 1998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함 대시 사업 부문은 글로벌 일본부,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 직수입 유통,와 2본부, 국내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3본부, 해외 럭셔리 및 자체 코스메틱 브랜드,로 구분됨 대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 신세겜보이, 기이가무역, 상해, 유한공사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2016년 4월, 주, BD비치 코스메틱을 흡수 합병함 재무 대시 수입 화장품 판매 부진에도 리오프닝 영향에 따른 패션 의류 수요 증가. 해외 럭셔리 브랜드의 판매가 증가한 바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매각 예정비 유동자산 처분이익 제거 등 기타 수지 저하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하였음 대시 크로마츠, 알렉산더 왕 등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골프웨어의 견조한 성장세, 고급 니치 향수 및 자체 화장품의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4월 12일 기준 장마감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시가총액은 7,37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70위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상장 주식수는 3,570만 주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퍼은 6.23배이고 추정 퍼은 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4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2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313원이고 추정 EPS는 2,72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9배, 23,2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4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1,364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8번지억 원, 920억 원, 115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10번지억 원, 826억 원, 1188억 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3번지 38%이고 유보율은 2222.3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